제가 1, 2부, 3부, 4부 저도 늘 드리지만 1부, 2부가 꽉 차고 3부가 이렇게 혼이 빈 건 제가 목회한 중에 처음입니다.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24년 전에 창원에서 안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 가정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지금 한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하는데 제일 마음속에 지금도 와지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깨달아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세상 종교는요 열심히 빌고 기도해요. 그런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종교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영성은 타인 중심에서 모든 게. 그래서 기독교를 이타주의, 그러니까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요 무지해요. 무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깨달아야 되냐? 그게 인격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지정의라 그래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지적으로 시작이 돼. 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만 자면 계시가 온다 그러는데 이거 위험해요. 그냥 계시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왜냐? 뭐 잠자면 계시가 오는데 뭐 이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지적인 것이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오는 게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고 평생 안 오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정,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어로 나타나요. 언어로. 그래서 지적인 은사는 지식지의 분별, 언어의 능력, 정적인 능력은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의지적인 거잖아요. 믿음, 능력, 신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안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 받게 되고 찬송하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지고 하느냐? 감정 가지고 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쌩.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려요. 깨달아야 열리는데 영육이 항상 함께 가요. 영적인 세계만 깨달아도 안 돼요. 육적인 세계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 육이 피곤하면 독이 나와요. 육이 병들면 여러분들 독이 나와요. 제가요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병들어서요 호수 꺼지면 예수는 부인할지도 몰라요. 좋을 때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해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어려움이 있냐고.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없습니까? 말이 좀 헷갈리는데 꼬이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시련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갈등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많이 했어요. 뭐 3일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 그것이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 7일 동안 은혜가 되는데 8일 되니까 또 그게 원위치 되더라고. 난 그래서 늘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왜 이럴까? 목사이면서도 믿음의 이중성을 내가 늘 느꼈어요. 예. 심지어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예배 참여했는데, 여보, 설교하다가 내가 틀린 거 있으면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설교를 괜찮게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여보, 설교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내용은 다윗인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어보자. 그래서 녹음한 거 틀어보니까 진짜 내가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분명히 지적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은 다 알아서 들어. 당신만 그렇게 듣지.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래. 접속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거기 접속사가 그게 나오냐는 거예요. 접두사가 틀렸대. 도입부가 이상해.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도입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보, 당신 나하고 신앙생활 다 지옥 가겠다. 1부 예배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와서 안내해봐. 실황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뭐냐면 이중성이 자꾸 보이니까 목회에 어려움도 오지만 내 스스로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봐도 언제나 그 문제는 거기 있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무거운 짐은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는 주여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나예요. 내가 변화돼봐야 나지 별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지고 가야지 내려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놔봐야 기도원 가면 내려놔지는데 집에 와 있으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의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지고 가야지. 지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기도의 영성은 어디에서 하느냐? 내가 이것을 지고 가야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믿음이 왔을 때, 깨달았을 때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육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은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에너지, 공기 에너지, 그리고 물의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 몸에 남는 것은 햇빛, 공기, 물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설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중병이 들어도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햇빛 좋은데, 물 좋은데, 공기 좋은데, 할렐루야, 거기 가면 이게 자연적인 치유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즐거움이, 다시 말하면 건강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걸 다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골다공증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고. 아시죠? 열받지 마시라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고 갈 건 지고 가셔야 돼요. 안 내려놔지니까 능력 달러 기도해야 되고. 육적인 거 보세요. 마음이 육을 지배하거든요. 혹시 육이 마음을 지배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육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육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가도 즐거우면 벌떡 일어나요. 근데 기분 좋다가도 기분 나쁘면 얼른 가서 들어놓아요. 그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해서 피의 혈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피가 막 돌아갈 일이 없어요. 단순해져요. 한번 따라해서 해봐요. 여보, 사랑해. 머리가 돌아가요? 사랑해 하면서 머리 돌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랑해, 행복해, 터지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에 의해서 머리로 피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어둠, 시기, 분쟁, 원망, 불평, 소근소근 싸움,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피가 머리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요 웃다가 본 적이 없어요. 하하하 이거 본 적이 없다고. 뭐라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피가 어디로 가냐, 근육으로 가요. 근육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쁨의 얘기, 사랑해요, 행복해요, 힘이 들어갈 일이 없지요. 옷이 사랑할 때 사랑해요 이래요. 그럼 남흉 볼 때 보세요. 그런 인간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죠. 특히 입술을 보세요. 따라서 해봐요. 사랑해, 행복해, 감사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흉볼때는 힘이 들어요. 집사님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몸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딱 보면 아는 거에서 죄는요 들어볼 것도 없이 몸을 통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힘 주시면 집사님 입술에 힘 주고 힘 빼고 얘기해 봐. 그러면요 남 판단할 길이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얼굴이 기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어디 있는 피를 끌고 오느냐? 위에 있는 피를 끌고 와요. 간에 있는 피와. 그래서 머리로 이 피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맛있게 먹다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 위에 피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남 흉 볼 때는 어찌러찌래요. 왜? 간에 피가 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서 살기 위해서 찌운 게 지방간이. 이게 스트레스성 지방간, 위염, 위궤양, 그거 다 스트레스에서 와주는 거예요. 좋은데 뭐야 위궤양이 왔다. 그거는 원숭이가 사람 된 거죠. 하나님 만든 창조의 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돌리려면 숨이 길어지지요? 숨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여보 사랑해 이렇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싸우다가 힘 주다가 보면 다 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할 때는 머리를 굴리면서 왔기 때문에 엄마 숨 길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보면 숨이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굴로 나와요. 심장은 붉은색, 간은 푸른색, 그리고 위는 노란색, 배는 흰색, 그리고 신장방향은 검은색 이래요. 우리 오장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붉으락 호르락 리르락 에다가 검정색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건강은 자기가 만든 거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지 밖에서 들어온 게 결코 아니에요.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받은 사람만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시험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 받은 사람만이죠. 그냥 선택이에요. 질병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이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느냐?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닫는 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 깨달은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시험 들면 나만 죄인인가? 이렇게 끝이 올라가지요. 예, 은혜 받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나만 죄인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육체의 표현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 복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나만 죄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만 미워해? 이래. 이게 은혜 떨어진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도 힘들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나아갈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의 영원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냥 깨달아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게 배움이에요. 그게 지정이에요.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행동이 옮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심포삼천하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주관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먹는 것도 못 먹고 나가는 것도 안 나가요. 나가는 게 뭔지 아시죠? 먹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먹긴 먹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때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아시죠?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이 병들면.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4대 6으로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건강한 사람 숨 보세요. 이래요. 병든 사람 이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라.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는 받았으면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았으면 전도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요, 전도요, 섬김이요,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영도요. 받기만 받고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은 뭐예요? 뭐부터 시작이 돼? 사랑은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하지 않으면 돼. 목사도요, 저도 목사지만 1년에 적어도 두 번은 좋은 세미나에 참여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말만 정답이 아니고 다 듣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내가 모르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독불장군은 절대 신앙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뭐냐, 이 깨달음과 만남은 기독교 영성은 만남이라는 영성을 통하여 훈련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산에서 10년, 뒷산에서 10년, 옆산에서 10년, 30년 동안 통성기도 했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함께 할 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 참 중요한 게 먹을 때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영의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자라고 육의 양식을 먹을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생각도 지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무거나 배워가지고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배워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을 때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졸다가도 밥만 먹고 가면 믿음이 자란다. 이야 희한해요. 근데 예배 시간 열심히 참여했는데 밥도 안 먹고 쌩 가버리면 아 믿음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벌어져.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돼요. 좌우지간. 할렐루야. 왜냐? 밥 먹는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예, 좋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배가 불러도 아유 배불러 차례도 한잔하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밥도 먹다가 밥맛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밥맛 떨어져요. 밥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올라와.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건 기억이요. 좋은 건 기억이 그때쯤이야. 다 봄인가 가을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쁜 거는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다 나와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 아이고 그때 좋았어. 언젠지 몰라. 하여간 그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기독교의 아주 핵심 부분인 십자가로 가려고 해요. 십자가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원수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의 역사를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커트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 중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나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 하나님은 그거 용서 안 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알곡이 있다면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해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 수준이 뭐냐?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몇 번 용서하냐? 아주 잘난 척하고 일곱 번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도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미워하고 이 땅에 원수 맺는 나가 하늘나라에 합당하겠냐고요. 뭐 하늘나라 가서 싸우려고요? 하늘나라 가서 핏대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에베소서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용서하는 것 외에는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용서하고 나면요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은 돼요.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자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용서를 안 한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겠대요. 목이 안 넘어간대요. 밥이 왜 안 넘어가요? 넘기면 넘어가지. 여기서 여기만 넘어가면 낭떨어지긴데
왜 안 넘어가요? 안 넘기고. 저는 물구나무 서서도 넘어가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용서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용서해버리자. 그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이게 상처를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은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공식으로 볼 때.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미운 사람이 있어. 주여,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치워주세요. 치워줬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데 없어졌나요? 7배나 센 사람이 생기지.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미운 사람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안 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원수가 있어야 사랑을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원수 안 없어져요. 성경에서 딱 지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형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 부모 밑에 자랐다고 일생 동안 여러분들 우애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에요. 남보다 더 못해요. 제가 9남매예요. 9남매 아들 7에 딸 2. 근데 아들 셋은 먼저 갔어요. 지금 6이 남아있어요. 제가 막내라서 전 요셉이 팔려간 거 내가 읽자마자 알아들었어요. 막내의 컨셉은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 하루 종일 있던 거 엄마 오면 일러 바치는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읽자마자 팔려간 게 싸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떠남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떠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자의로 떠나는 게 없어요. 타의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도 자식이 남녀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고 야곱도 고향을 떠나고 요셉도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LA 왔잖아요. 고향을 떠나 여기 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천지때깔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교회 안 나갈 사람들 제법 있을 거예요. 한 두 명 정도는. 근데 LA 오는 바람에 울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냥 여기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육체에 있는 짐승도 강제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요. 요셉은 야밤도주예요. 아 죄송합니다. 야곱은 야밤도주예요. 요셉은 팔려가요. 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냥 자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자의로 교회 나온 사람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통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간증은 잘 못하겠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 5분 정도만 얘기해요.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중흥 양서면 강천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로 이사 왔어요. 그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를 1년 쉬었다가 돈 벌어서 제가 중학교를 가게 돼요. 왜냐 우리 아버지 철학이 올라가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제가 돈 벌어서 중학교 가는데 거기 유능규라는 내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왜냐 어떻게냐 사과 사준 거 그거 먹고 먹은 죄로 교회 나온 게 이렇게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일단 사야 돼요. 안 사면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겨울방학에 부흥회 때 목사님의 의도에 의해서 주회종이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불쌍히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통성기도로 뭐 노아누가 주회종이 되겠다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저는요 이 기질이 노는 기질이에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는 밤새워 놀아도 지치질 않아요.
제가 신학 다닐 때는 율동 강사, 전국으로 다니면서 율동 강사 이런 했어요. 포크 댄스를 가르치면서 아주 재밌게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교는 부산으로 가요. 국립 부산기획 고등학교라고 가난했기 때문에 돈 안 드는 학교로 가느냐고 멀리 간 거예요. 유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니까 갈 때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유학 가니까 교회밖에 없더만. 그래서 그 유학 생활에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취직해서 직장 생활 잘하다가 24살에 군대 가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가 저기 그 우리 부대가 영외에 있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들어오고 이런 있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재병장이라고.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교회에 인도해놓고 들어오지 않고 한잔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난 장로님의 아들이 술 먹는다는 건 내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 부산서 고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아주 극보수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먹다 걸려가지고 종교행위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게 되므로 병장님한테 이렇게 좀 조언했죠. 장로님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우리 동기 집 앞에서 이게 기아 빻다가 제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워카발로 가슴을 찼는데 그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길로 제가 이제 그 통합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어지고 식물인간으로 6개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해 통합병원까지 제가 후송을 가게 되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전락이 된 거죠. 그렇게 건강했던 나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죠. 저를 주치했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고쳐줄 수 있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멘했어야 되는데 의사가 무슨 고쳐줄 생각 안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가정, 나라, 민족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 민족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할머니 전사님 지나가면서 노상병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그 말이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예 병원에서 교회에다가 배들을 밀어놓고 간호장교들이 기도해주고 신우인들이 기도해주고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첫째 날 기도기 지났어요. 전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혹시 서원 기도한 거 있냐고. 서원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 되려고 기도한 적이 있냐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슥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불쌍해서 손 들어준 기억이 나더라고. 그 다음날 오셨길래 그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것도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서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3일째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재활훈련이 되어졌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다 됐지만은 그 원수 최병장이 은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나 하나님 만나게 해줬잖아.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칼로 찔리고 총으로 쏘고 톱으로 켜보기도 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별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 복귀 명령을 해달라 했더니 의가사 제대 이 두 주 있으면 제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병원 원장 면담을 통해서 제가 자대를 가게 돼요. 근데 병원 원장님이 우스갯소리로 감사패 하나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면담하면서 그 제가 단순했기 때문에 가서 또 체육소에 가가지고 패를 만들었죠. 감사패 병장 제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는 노안으로를 때리어 병원에 입원시킨 후 기도하던 중 하나님 만난 공이 있어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하면서 패를 만들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걔가 자대에 가니까 제가 진해 통합병원을 후송하면서 죽었다라고 소식을 듣고 중대 묵념까지 했더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재병장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간인간 성자가 돼 있더라고 날라리가.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셔서 참 멋진 인생을 보내시는데요. 참 저는 그분이 참 제 인생 속에 왜 이런 인간을 태어나게 했고 어떻게 장로님 아들에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존재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배우고 원수가 있어야 사람을 배우는구나. 그때 이걸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없어잖아. 심으면 또 생기고 늘 그래요. 제가 한 명 가지고 가정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간증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은 내 안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픔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기하게도 나에겐 다 간증이 되더라고.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시간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성은 시간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지요. 당시에는 모든 게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겠어요? 저희 교회 지금 뭐예요? 건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올리고 지금 막 기초 공구를 치고 옆에 막 이게 철근을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면 세상 마귀가 다 덤벼든다고.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련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또 목사님이 언젠가 오라면 이 간증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지? 아,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제 의견은 이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간증과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길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와 겸손, 그릇이에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그릇이 커듯이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만 하고 제가 끝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바울이 늘 다메섹 얘기를 하면서 주님 만난 얘기에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예.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이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아름다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